돈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릴게요.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0일부터 해외 명품을 최대 80%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. 연중 최대 명품 할인 행사,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개최하는 건데요. 이 참여 브랜드는 총 350여 개입니다. 전체 한 1,000억 원 물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본점, 강남점, 센텀시티점, 그리고 대구 신세계 경기점에서 진행이 됩니다. 다음 소식 보시죠.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는 20일부터 22일 이틀간에 걸쳐서요.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전국 1,050여 개 매장에서 50% 정도의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합니다. 바리스타의 제조 음료가 해당되는 건데요.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. SPC 그룹이 음료 용기 뚜껑에 블록 형태의 캐릭터 피규어를 적용한 신개념 음료 보툰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영어 단어 보틀과 이 만화 카툰을 조합한 단어 보툰인데요. 이 보툰은 용기 뚜껑을 레고처럼 자유롭게 쌓거나 분리할 수 있고요. 첫 제품은 슈렉과 진저맨 그리고 장화 신은 고양이 등 세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지마켓은 참신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신박한 쇼케이스를 엽니다. 오는 23일까지 빙그레가 새롭게 출시한 마에스트로우 3종을 국내 단독 판매합니다. 이 캠페인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된 이 마에스트로우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를 독특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이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였습니다.